액션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이 고무 가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. 쓰기만 하면 앞이 베는 게 없어서 춤도 추기도 하고 재밌는 연출을 마음껏 하실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연출자가 쓰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관객에게 씌우면 더 좋겠죠. 관객에게 씌울 때는 꼭 높은 사람, 유황이면 그런 사람 씌우는 게 좋겠죠. 첫 번째 디자인입니다. 두 번째 디자인은 바로 이겁니다. 이 눈으로 지금 보여요. 눈으로 이렇게 보입니다. 안녕하세요. 자, 세 번째는 제가 좀 특별하게 보여드릴게요. 이거는 제가 김경남 마사님께 아이디어를 얻어서 허락을 받고 사이트에 동영상도 올라갔는데 보여드릴게요. 큰 모자예요. 저희가 판매하는 큰 모자. 갖다가 마술사 또는 관객에게 씌웁니다. 안 보이죠? 그리고 모자를 쑥 치우면 이렇게 나타납니다. 이렇게 할수 있는 세 번째 디자인입니다. 이 모자는 별도입니다.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여러분, 이런 멋있는 가면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